안녕하세요.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.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존경하는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세례드립니다. 신축년 새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코로나가 1년 넘게 우리의 삶을 힘들고 또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. 그 힘은 오로지 국민의 하나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. 가까운 미래에는 코로나 역시 위기 극복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.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안부를 나누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설날이 되면 좋겠습니다. 철저한 거리 두기가 다음 명절에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. 당원 동지 여러분, 국민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또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